서창포 아십니까? 서창포는 맑은 계곡 바위틈에 자랍니다. 계곡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계곡틈 바위틈에서 자라는 게 서창포입니다. 진해 바라들 맞죠? 한약에서는 총명탕이라고 합니다. 끓여서 드시면은 치매 예방과 머리가 좋아집니다. 그냥 끓여 드시면은 밋밋하니까 대추 한두 개 집에 끓여서 조금씩 드시면 그리고 말고 총명이 좋아집니다. 자, 이게 서창포. 채취하는 게 좋습니다. 사시사철 다 채취하는데 특히 가을 겨울에 채취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차로 리터만 넣고 끓여서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십니다. 그리고 기억력이 엄청 좋아집니다. 총명해집니다. 말 그대로 총명타입니다. 총명해집니다. 그리고 치매가 안 옵니다. 그래서 예전부터 총명탕이라서 석창포 뿌리를 그렇게 따라 먹었습니다. 요즘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지 무겁다든지 머릿속이 멍하다든지 하시는 분은 석창포 좋습니다. 조금씩 끓여서 드셔보십시오. 그리고 기억력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석창포 채취에 와서 이렇게 깨끗이 세척을 해가지고 말려서 차로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.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계곡 따라 가다 보면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예, 이렇게 있습니다. 잎도 다 약재로 씁니다. 잎과 줄기, 뿌리 다 약재로 씁니다. 진해 발처럼 생겼죠. 보면은 딱 펴고 납니다. 계곡 따라가시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. 근데 요즘은 자연산이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. 이거는 자연산인데 요즘은 재배를 많이 합니다. 그러나 재배한 거하고 이 자연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자, 여러분도 이 석창포 끓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